강독한 대통령은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상을 받은 우수 발명자 20명에게 산업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데 대해 치하하고 발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또 정부는 발명가들의 연구활동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